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우리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요가 동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셔야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손끝 발끝까지 조금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동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자세로 매트나 예, 뭐 이불 방석 위에서 예, 만날게요. 자, 편하게 준비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우리 손목 항상 먼저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어깨 긴장도 풀어낼게요. 엉덩이 옆에 두 손 떨구시고요.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다시 한번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네, 무릎 잡으셔서 우리 다리도 앞으로 먼저 뻗어내세요. 뻗어내셔서 무릎 먼저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자, 손바닥으로 또 쓱쓱쓱 문질러 주시고 다리 툭툭툭툭 또 좌우로도 가볍게 흔들흔들 해줍니다. 자,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이대로 뻗으신 채로 동작 같이 하셔도 되시고요. 괜찮으신 분은 다시 우리 처음 자세로 반 가부좌 자세로 예, 돌아오셔서 상체는 세우실 거고요. 손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손목 한번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자, 우리 손끝 발끝에 좀 자극을 주실 건데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공 하나 여기 예, 손에 집었다고 생각하셔서 손을 좀 이렇게 오목하게 하셔서 우리 그렇게 오목하게 한 채로 손끝 박수를 치듯이 손끝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먼 부분이죠. 손톱 밑에 손끝 예, 이렇게 톡톡톡 좀 자극을 주시면 훨씬 더 순환에 좋습니다. 자, 톡톡톡톡 평상시에도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100회 정도 예,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톡톡톡톡 또는 좀 횟수를 나눠서 자주 해주세요. 자, 우리 손끝 박수치기 이렇게 톡톡톡톡 손끝을 조금 부딪혀주시고 자, 예, 이제 천천히 힘드셨죠? 어깨가 불편하셨죠? 예, 이것도 예. 또 어깨가 불편하셨을 거예요. 어깨에 힘을 툭 풀었다가 이제 손끝을 부딪혔으면 우리 여기 손가락 안쪽 볼 부분이죠. 손가락 안쪽 볼 부분을 한번 부딪혀 보실 거예요. 이 부분 우리 예,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자, 양손을 이용하셔서 우리 이렇게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손가락 볼 부분도 두들겨 주듯 이렇게 서로 부딪혀 주세요. 자, 익숙하지 않은 자세라서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조금씩 강도를 높여 가시면서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도 예. 손의 모양은 편하게 예, 본인이 어깨 힘들어가지 않게 편하게 하셔서 두들겨 주시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네. 그 사이 볼 부분도 이렇게 서로 맞부딪혀 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새끼손가락 사이 부분도 예, 이렇게 부딪혀 주세요. 톡톡톡톡. 자, 어깨가 또 불편하셨죠? 두 손 엉덩이 옆에 떨구셔서 어깨 한번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들썩. 자, 손이 어떠세요? 좀 예, 열감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어쩌면 좀 손이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주먹을 폈다 졌다도 반복해 주시고 손목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줍니다. 자, 다리 다시 뻗을게요.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뻗어내셔서 우리 발끝도 움직여봅니다. 자, 발등 한번 길게 늘리세요. 허벅지부터 발등까지 쭉 늘리시고 뒤꿈치 밀어내세요. 다시 발등 늘립니다. 우리 발레리나 발등처럼 일자로 길게 곧게 뻗어보시고 뒤꿈치 밀어내시고 발끝 무릎 쪽으로 당겨봅니다. 한 번 더 발등 늘리고 뒤꿈치 밀어내세요. 자, 우리 뒤꿈치만 살포시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요. 발가락은 세우세요. 발바닥 수직으로 세우셔서 자, 우리 발로 주먹 가위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주먹 꽉 접으세요. 발가락 주먹. 자, 넓게 활짝 열어냅니다. 이제 보. 자,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 최대한 넓혀주세요. 자, 개구리 발가락처럼 활짝 여세요. 다시 주먹을 꽉 쥐세요. 발주먹 꽉 쥐시고
다시 넓게 보자기 활짝 펴주세요. 다시 발주먹을 꽉 쥡니다. 주먹을 꽉 쥐시고 자 넓게 다시 활짝 열어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 최대한 넓혀줍니다. 자 이제 가위 모양 만드실 거예요. 자 엄지발가락은 앞으로 내 발가락은 내 얼굴 쪽으로 당겨봅니다. 자 엄지발가락과 내 발가락을 따로따로 움직이실 거예요. 요게 조금 가위 모양 만드는 게 조금 힘드시거든요. 자 필요하다면 손을 가져가셔서 손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 엄지발가락을 잘 쓰셔야 우리 다리 안쪽 근육이 강화되시고요. 또 척추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예, 이렇게 발가락으로 우리 가위바위보 하는 동작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밀고 당기고 다시 엄지발가락 당겨 오실 때 내 발가락은 앞으로 다시 바꾸세요. 우리 가위 모양 만듭니다. 발가락으로 자 한 번 더 바꾸세요. 엄지발가락 당기고 내 발가락은 앞으로 자 다시 열 발가락 활짝 보 다시 주먹 자 한 번 더 보 만들어 볼게요. 활짝 열었다가 네, 힘을 살짝 푸셔서 예, 우리 두 발끝 오른쪽으로 툭 쓰러뜨려 볼게요. 같이 오른쪽으로 툭 쓰러뜨리고 다시 세우셔서 왼쪽으로 툭 우리 차야 자동차 와이퍼 모양처럼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세우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툭 떨궈 보세요. 한 번씩 더 툭 오른쪽으로 떨구고 다시 세워서 왼쪽으로 툭. 네, 다리 다시 뻗으시고 우리 발끝치기 많이 해보셨죠? 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엄지발가락 아래 여기 톡 튀어나온 볼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시는 거세요. 순환에 좋은 자세거든요.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시는데 자 힘드신 분은 간격을 좁히셔서 이렇게 좁은 간격에서 톡톡톡 두들겨주시고 괜찮다면 조금 넓게 열어내셨다가 조금 세게 예, 세게 툭툭 부딪히셔도 되시고 자 본인이 가능한 만큼 예, 다리 간격을 띄워내셔서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자 조금 아프실 수도 있으세요. 아프시면 조금 쉬셨다가 자 누우셔서 이 자세는 하셔도 괜찮으니까 평상시에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엄지발가락 아래 톡 튀어나온 볼 부분 우리 톡톡톡 두들겨주기까지 자 톡톡톡 자 허벅지 안쪽 근육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두들겨주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가 좀 빨개지셨을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다리 툭툭툭 털고. 자, 다리 계속 털어내시면서 우리 좌우 양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열어내 볼게요. 자, 갈 수 있는 만큼. 다리는 뻗어낼 수 있는 만큼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양쪽 엉덩뼈는 바다, 골반, 상체는 천정 방향으로 길게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자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릎을 이렇게 조금 접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리를 뻗어내셔서 엉덩이 바닥에 네 꾹 눌러주시는데 특히 우리 아버님들한테 좋은 자세세요. 이 자세는 박쥐 자세입니다. 허벅지 안쪽의 근력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예, 하체 쪽에 원만하게 예, 잘 흐르게 해서 스태미너에도 좋은 자세입니다. 자 뒤꿈치 누르시고요. 허벅지 바닥에 눌러주시고 상체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앉으신 상태로 상체를 움직여주시면 예, 허벅지 안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세요. 자, 우리 박쥐 자세는 바닥으로 상체를 내려가는 자세인데 이렇게 다리 뻗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려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되세요. 엉덩뼈 누르고 상체 쭉 예, 굽히지 마시고 세워주세요. 골반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상체를 세워주신 채로 유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어깨는 끌어낮추시고 자, 우리 가능한 아버님들은 자, 손을 앞쪽으로 뻗어서 가는데 배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셔야 되세요.
자, 등은 말린 채로 손만 억지로 가지 않도록 상체, 네, 먼저 등과 허리를 쭉 펴신 상태로 복부와 가슴을 바닥에 수평하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자, 다리 모양도 그대로 가능하면 유지하신 채로 자, 손이 닿으셨으면 팔꿈치를 내려두시고요. 가능하면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또는 이렇게 손으로 턱을 받치셔서 정면을 보셔야 등이 말리는 거를 조금 예, 보완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손바닥과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네, 상체를 조금 더 편해 보시고 자, 더 괜찮다면 더 앞으로 가셔서 손등을 포개셔서 이마를 좀 올려두셔도 되시고요. 자, 각자 다 틀리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아, 나 아프지만 내 허벅지 안쪽이 조금 시원해.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어 하는 동작까지만 갑니다. 너무 아파, 뭐 찌릿찌릿 아파 그러시면 안 되세요. 예,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시원한 자극 정도를 가져가세요. 아무 느낌이 없다면 조금 더 내려가셔야 겠죠. 자, 이마 손등에 올려두셔도 되시고 또는 나는 허벅지 안쪽 근육이 더 예, 유연해서 괜찮겠어 하시면 두 팔을 쭉 뻗어서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셔서 조금 유지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근력을 키운다거나 순환을 좋게 한다거나 또는 예, 유연성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시고 조금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바로 올라오지 마시고 자, 몇 차례 호흡을 조금 반복해 줄수록 예, 근력이 강화 되시고 또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자, 본인이 호흡을 보낼 수 있는 곳에서 각자 머무시면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허벅지 안쪽 근육 당기는 게 맞으세요. 자, 시원한 자극 정도만 가져갑니다. 자, 두 호흡 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복부와 가슴 턱끝을 바닥 쪽으로 낮춘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셔야 되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올라오실 때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손부터 바닥 짚어서 상체 천천히 일으키세요. 그리고 한 번에 훅 모아오지 마시고 다리 툭툭툭 털어서 조금씩 좁혀오세요. 자, 천천히 조금씩 좁혀오셔서 자, 앞쪽에서도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예, 조금 골반, 고관절 뻐근하실 거예요. 흔들흔들 해주셔서 긴장 풀어줍니다. 자, 무릎을 세우실 거고요. 두 다리 쭉 뻗어내시고 우리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동작할게요. 두 팔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등을 말아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복부 꽉 조이세요. 복부 힘으로 내려갑니다. 자, 툭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끝까지 복부 힘 잡아서 내려가셔서 자, 뒤통수 바닥에 두실 거고요. 고개 한 번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우리 오늘 혈액순환에 좋은 자세 하고 계신데 자, 순환에 좋은 자세 하면 제일 예, 먼저 떠오르는 거 모관털기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팔다리 천정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복부는 살짝 끌어당기신 채로 손과 발을 천정 방향에 두셔서 탈탈탈 털어주세요. 자, 우리 혈액순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 마무리 동작으로 해줍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제가 예, 늘 말씀드리죠. 해주시면 숙면 예, 효과에 도움이 있습니다. 자, 툭툭툭 털어서 손끝 발끝 예. 이때 과하게 뭐 손목을 털거나 발목을 터시는 게 아니세요. 가능하면 내 몸에서 가장 먼 부분 손끝과 발끝이 찌릿찌릿 예, 떨린다는 느낌으로 털어내세요. 자, 동작을 크게 하기보다는 예, 작게 또 예, 가볍게 탈탈탈탈 자, 손끝 발끝 털어냅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더 빠르게,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잠시 머무셔서 크게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다리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푹. 자, 우리 손끝 발끝이 조금 찌릿찌릿합니다. 자, 찌릿찌릿한 느낌이 사라질 동안 잠시 기다리셨다가, 자, 사라지셨다면 무릎을 세우셔서 우리 두 무릎 다시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몸, 예, 한 방향으로 돌아서, 예, 팔베개 하시고요. 가슴 앞에 짚었다가 천천히 일어날게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가슴 앞에 짚은 손 꾹 눌러내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자, 우리 앉은 자세로 올라오십니다. 엉덩이 좌우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손목도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요가 동작 함께 해봤습니다. 영상 또 잘 따라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